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AI 2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사진 좀 바꾸면 안 되나 저거? 예.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 뭐 은행들 파산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 쪽에서도 가상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실버게이트라는 은행도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이게 또 이쪽 업계에서는 매우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들어볼 건데 디지털 뭐 가상자산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가 또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모 기자를 또 바로 불렀습니다. 박근모 기자한테 도대체 이 은행 파산의 의미는 뭔지, 요즘 비트코인도 또 살짝 오른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런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 공부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렸다가 돌아왔을 때는 아마 요 사진도 살짝 좀 더 그럴듯한 걸로 바뀌고 또 실물 비슷한 AI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야 뭐 2프로 사진까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모자이크라도 좀 해주지. 아, 참 제가 보니까 우리 PD님들이 2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 가차 없는 우리 PD님들.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난 거 맞죠? 네, 굉장히 난리가 나서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 쪽 가상자산 시장 쪽에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실버게이트 은행? 네.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핫한 게 지금 은행들,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하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첫 스타트가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실버게이트 은행이 있고 그 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있습니다. 모회사가. 거기는 상장된 회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개 회사가 이제 한 몸인데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했던 게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다음으로 파산했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나왔던 게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네. 있는데 그렇게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세 곳 전부 다 사실 가상자산이랑 굉장히 연관이 업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벤처들하고 관계가 깊은 은행이라 맞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이제 벤처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 곳이잖아요. 네. 중요한 거 가상자산 쪽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예.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히려 실버게이트 여기가 원흉이다. 첫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 그 앞단에는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FTX가 또 그 윗단에 또 존재하고 있었죠. 약간 시발점 느낌도 나고 예. 네? FTX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네. 실버게이트 은행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버게이트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은행이 198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파산하기 직전에 이제 자산을 보면 한 1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0억 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 정도, 지방은행 정도 규모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니었다. 대신 큰 은행은 아니었는데 이 은행이 2013년도부터 이제 자기네들 성장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가상자산을 네. 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긴 시작하죠. 가상화폐, 코인 담보 대출을 여기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센이라고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라고 센이라는 프로세서를 이제 동작을 합니다. 예. 그 서비스 자체가 재밌는데요. 그거 진짜 설명 좀 했어요. 네.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게 굉장히 여기저기 말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이게 실버게이트의 성장 동력이자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은행들이 이제 거래소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원화 계정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걸 실명 확인 계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서비스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센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K뱅크에다 입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피트로 가서 어피트에서 거래해. 나는 이제 싫어. 그럼 어피트에서 다 팔고 다시 K뱅크로 돈을 뺀다. 그렇죠. 그럼 중간에 K뱅크가 이렇게 문고리처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실버게이트도 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이 요건만 갖추면 그렇게 발급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실버게이트가 그걸 담당을 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2013년도에 처음 인가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미국에서는 법정화폐로 코인을 산다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실버게이트가 연준으로부터 이걸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았고 그래서 센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코인을 샀습니까? 그전에 전부 다 가상화폐. 사실 그전에는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비트코인 정도에서 뭐 몇몇 코인들이 있는 정도, 이더리움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 그때는 단적으로 그때 가장 큰 거래소는 이제 마운틴곡스 라는 거래소, 일본에 있었던 그 거래소가 세계 최대 거래소였죠. 미국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사실 진출을 했던 거죠, 준비를. 그래서 이곳이 센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소랑 뭐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 다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센이 없으면 거래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로 코인을 못 사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가서 거래소 주인장한테 내 계좌에다 이 달러를 넣어주쇼.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코인을 사겠습니다. 맞아요. 사면 내 계좌에 코인이 들어오고 그만큼 이 돈은 너 가지쇼. 가져서 저쪽에다가 이 코인 판 사람한테 주쇼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센이 없었으면 미국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그 법정화폐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게 특금법 되기 전에는 사실 원화를 직접 거래소가 받았잖아요. 법인 계좌 통해서 직접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조차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거래소들을 못 믿으니까 이제 그런 맞습니다. 무조건 하는 건데.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금법 이후에는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도록 미국도 은행을 하나 찍어준 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야, 뭐 찍어준 거는 예.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곳이 센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규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북은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 중에서 뭐 탄탄한 곳이긴 하지만 네. 규모가 한 자산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사이 정도 되는 규모고 이 실버게이트도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금 예치 예금 물량도 그 정도 규모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만큼 유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럼 코인판에서는 계좌 만들어주고 실명 확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군요. 이 맞습니다. 은행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뱅크 같은 거네요. 네, K뱅크가 사실 이렇게 성장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업비트 뒤에 붙어서 네, 같이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뱅크의 뒤에 붙어서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아웃 아닌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예. 그래서 K뱅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비트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처럼 실버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뭐 이런 주요 거래소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센에 들어와서 다들 활동할 수 있도록 교환 활동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버게이트가 네. 어쩌다가 그렇게 실버게이트가 굉장히 컸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당시 주요 거래소들 현재도 주요 거래소들이라고 꼽히는 것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버게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뭐 주요 거래소 한 200여 곳 뭐 기관 투자자 천여 곳 이 정도가 전부 다 이용을 했다고 해요. 실버게이트를.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도 여기를 이용을 했었죠. 예. 하여튼 거래하려면 다 여기로 와야 되니까 네, 이 계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법정화폐를 이용해서 달러를 계좌 있어야 업비트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사실 핵심 고객으로 보이긴 해요. 워낙 그때 FTX가 컸으니까 그만큼 많은 예금을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다들 FTX가 망했어요. 망했죠. 어. 망하면서
이 FTX의 예치금이 지금 청산 작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FTX 때문에 손실 본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실버게이트의 자산이 120억 달러 정도였는데 FTX로 인해서 11억 달러 내외가 손실 처리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이 중간 은행이요? 네. 중간 은행. 은행이 왜 손해를 봐요? 업비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돈을, K뱅크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돈을 우리가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네. 아, 힘들다 혹은 FTX가 이제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돈을 다 찾을 거 아니에요. FTX 가가지고 코인 넣고 이제 법정화폐로 달러로 주세요. 계좌로 넣어주세요 하면 전부 다 이제 실버게이트에서 이제 뽑아서 이렇게 주는 구조인데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갔는, 나갔다. 실버게이트 고객 중에 하나가 FTX다. 주요 고객 중에 하나죠. 그게 10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한순간에 비어버린 거죠. 근데 실버게이트도 우리나라 은행들도 대부분 그러는데 고객이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저장만 해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 대출해주거나 대출하거나 채권 사거나 이런저런 한 걸 하는데 당연히 실버게이트도 그걸 했던 거죠. 예. 근데 돈이 없어. 이제 할인해서 팔아야죠. 자산을. 그래서 갑자기. 막대한 손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FTX 사건이 작년 5월 8일날 발생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쌓인 걸로 추측되고 있어요. 이게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3월 달에 올해 초에 이달 초에 그 연간 보고서가 실버게이트 연간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재무제표랑 이런 걸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버게이트가 이제 공개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제 날짜에 이거 제출 못할 것 같다. 우리 좀 문제가 생겼어. 네, 사실 제 날짜에 제출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 왜 아, 그걸 저 문제가 있나? 어, 제때 못 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이제 추측이 커지면서 어 FTX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쌓였고 그 뒤에 뱅크런도 발생해서 이야기가 이것저것 많았는데 어 그것 때문인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죠. 이런 소문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빼죠 뭐 더 빼지. 그렇죠. 불안하다. 전화해서 야 빨리 빼라. 돈 빨리 찾아야죠. 이제 개인들도 당연히 찾는데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게 고객들이 전부 다 거래소랑 기관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막대하게 계속 예금주들이 뽑죠. 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3개월 사이에 140억 달러. 그러니까 예치금의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진 지금 지경이. 없고. 남아 있는 게 지금 거의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게 추가 자료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의 남은 자산이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예, 박 기자님. 실버게이트가 그 SEN이라는 시스템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실물 달러가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던 건데 네. 여기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글로 들어가 가상화폐로 들어가는 달러 문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까? 네, 일단 막힌 겁니다. 일단 막힌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네. 이제 뭐 가상화폐로 이제 가상자산으로 거래해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 근데 K뱅크가 문 닫으면 법정화폐로 찾을 수가 거래 없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이제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고 돈을 더 추가로 넣을 수도 못하고 이게 막히는 거 입출금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칩 환전소의 불난 카지노. 칩만 있네. 아니 그 안에서 노는 건 괜찮은데 침을 바꿔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것도 안 되고 네. 새로 들어오는 고객도 못 받고 못 받고 그냥 안에서 하시던 게임은 계속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곳 자체가 아무래도 주요 고객이 일반 개인보다는 거래소나 예. 기관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금액대도 굉장히 크고 다들 돈을 찾으려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에서 실버게이트가 이제 폐쇄를 먼저 당했던 거죠. 일단 뭐 일단 폐쇄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한 거 약간 어감이 다르긴 폐쇄했다는 건 이제 예금 출금을 일단 맞는 스톱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실버게이트에서 이제 예, 저희도 이걸 쭉 지켜보면 샘만 사실 있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센은 교환해주는 이제 브릿지 역할만 사실 해주는 개념이라서요. 예. 법정화폐랑 가상자산이랑 왔다 갔다 이렇게 잘만 해주면 사실 예. 큰 문제 없는 거죠. 물론 예치금으로 갖고 있었던 걸 채권이나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한 걸 빨리 현금화 못하면 이제 거기서 할인한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제가 실버게이트 사업 영역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게 실버게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쪽 요곳이 이제 우리가 센이라고 말하는 존재고요.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교환을 거래소나 기관들 실시간으로 24시간.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실버게이트가 처음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지급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나라도 다 24시간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네. 그게 안 됐었는데 실버게이트가 센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처음 시행을 해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밤에도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실버게이트는 그걸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제 이런 사업 인프라 사업 뭐 예치를 받아서 발행하는 뭐 그 예치금을 받은 다음에 예치금 확인해주고 뭐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게 예. 이런 확인도 해주고요.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거죠.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저게? 이제 대출이랑 합성자산 대출을 말하는 건데. 가상자산을 결합상품으로 만들어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센 레버리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담보로 받고 현금을 빌려준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상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청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 우리 주식담보대출처럼 가격 얼마 떨어지면 바로? 맞습니다. 거래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그렇죠. 당연히 이게 센이라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회원사들은 다 이걸 지원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회원사들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주담대 캐피탈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이걸 팔기는 싫어. 대신 근데 유동성 있게 이렇게 자금 돌리고 싶어. 그럴 때 실버게이트에 와가지고 맡기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가상자산.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화폐를 받거나 혹은 다른 가상자산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했던 거죠. 아니 제가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네. 제가 이 실버게이트 분기보고서로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미국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트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게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안 기자님이 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 막 재무제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많은 외신들의 실버게이트도 지금 요즘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났는데 팔기 싫었는데 예금을 자꾸 인출해 가니까 팔다가 이제 손실이 커지고 그래서 뱅크런이 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금리는 2년 전에는 한 1% 안 되는 뭐 0.몇%였다가 지금 한 뭐 4%대 후반이니까 뭐 한 그 금리로만 보면 한 뭐 그 정도 뛴 건데 이 실버게이트는 평가 미실현 손실액이 네. 한 분기 만에 한 반기 만에 한 11배 이상 뛰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무리 국채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 그래도 어떻게 미실현 손실액이 무슨 11배, 12배 이렇게까지 뛸 수가 있지? 얘네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제가 이걸 보고 궁금한데 내 해석이 안 된다. 박근범 기자님 오늘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네.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센 레버리지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였습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센 레버리지가 뭐예요? 그 가상자산을 담보로 받아서 네, 예.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이 가상자산을 예금을 받는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실버게이트는 이 센 레버리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법정화폐를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버게이트에는 가상자산이 쌓여있죠. 네.
근데 가상자산이 그 시기에 가격이 폭락했어.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럼 빨리 팔아야죠. 그거 할 수 있다면서요. 거래소에다가. 아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고객이 그렇게 빨리 이제 반응을 해서 해야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못 팔고 남은 것도 있고 또 실버게이트가 그런 그 대출이나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시작했다가 거의 대부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인들을 전부 다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담보로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코인이 뭐 코인이라도 좋고 염소뿔이라도 좋고 돌멩이라도 좋고 거래소가 있고 거래 유동성이 있으면 그리고 그럼 가격이 있을 테니까 30달러야? 오케이 내가 그럼 한 15달러 가치만 쳐서 해줄게. 그 대신 이게 주가가 2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나 이거 판다. 팔아서 담보 실현해야 돼. 맞아요. 그것만 잘하면 맞아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인데 근데 이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FTX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급등락을 해서 네, 급등락을 많이 하면서 FTX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보면 롱을 베팅한 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폭락한 것도 있고 그 시기에 하락했을 때 이제 더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숏에 들어가신 분들 청산하기 위해서 반대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실버게이트도 그런 공격에 노출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 급등락 시기에 맞물렸고 그다음에 유동성은 부족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던 거죠. 담보로 받았던 가상화폐가 많았습니까? 실버게이트가? 많았습니다. 거의 저도 내용을 쭉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 지원하고 있는 코인 가상자산 대부분을 취급을 하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켄 같은 건 100여 개 코인들을 지원하거나 이러거든요. 예. 그런 코인들 전부 다 담보로 받고 그 빌려주고 빌려준 돈은 선량한 예금자들의 진짜 달러 예금이고. 아,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데 은행 감독이 뭐 했어요, 미국은? 이게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입니까? 그래서 연준 자체가 그래서 이 서비스를 승인을 해준 상황이긴 해서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애널리스트들이나 미국 내에서 예.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FTX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직후에 사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실버게이트 곧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예. 청산이 10억 달러 이상 청산돼서 사라지고 이제 뱅크런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제 반반이었어요. 이게 문제 있어서 곧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요 금융권에서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실버게이트만큼 이렇게 확장적으로 가상자산이랑 엮어서 금융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곳은 없다 보니까 예.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아? 어. 라는 시각이 공존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존한 시각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연간 보고서 나올 시기가 되니까 터져버린 거죠.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믿음이 안 됐었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 전통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구나. 그런 감시 시스템이 부족했구나.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이 사실 실버게이트나 이런 은행도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BAA3 등급이었더라고요. BA3등급이 예치금은 최소한 보장이 돼서 원리금 받을 수 있어. 요청을 하면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지기 직전에 CAA1로 강등을 합니다. 저도 예. 이제 CAA1이 무슨 상황일까라고 봤더니 원리금 상황조차 이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정크죠, 정크.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정크네, 많이 정크. 그렇죠.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FTX라고 하는 것도 거래소죠? 네, 거래소입니다. 지금 그럼 그 K뱅크가 버핏트 뒤에서 그 계좌 만들어주고 결제하듯이 FTX에서도 똑같이 뒤에서 그 해준 겁니까? 실버게이트가? 네, 해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버핏트가 만약에 망했어요. 그러면 K뱅크도 흔들립니까? 우리나라는 그럴까요? 사실 그걸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금법상 그걸 전부 다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업비트 자체적으로 고객 예치금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선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망했다라고 치더라도 자산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업비트가 망하지 않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딱 네. 하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예. 갑자기 코인이 폭락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예. 업비트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급하게 팔고 돈이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코인판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출금 요청을 하겠죠. 돈을 뺀다는 건 결국은 K뱅크에서 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K뱅크는 지금까지 그 업비트에 들어간 돈으로 예금 받아서 업비트에서 놓으세요. 한 다음에 이 예금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로 채권도 대출도 사고. 해주고 채권도 사고 했을 텐데 예. 갑자기 돈 나가려고 하니까 대출 회수할 수도 없고 채권 팔 수도 없고 팔면 손절매 해야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K뱅크 돈 떨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비슷한 상태가 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사실 그래서 실명계좌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투명하게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급해주도록 예. 시스템을 갖춰달라. 금융위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금융당국은 사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건 그 각각의 금융사들의 자신들을 평가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발급을 해줘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그걸 우리나라 은행들도 대부분 알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발급을 못 해주는 거고 그래서 K뱅크도 업비트랑 연계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버게이트 사건이랑 비슷하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 K뱅크 내에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 수준이긴 하거든요. 아직은. 예. 그리고 여기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역할뿐만이 아니고 이걸 가상자산을 받아서 담보대출 해주는 걸 직접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은행이 가상자산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그 리스크를 그대로 네. 지게 된다, 그쵸? 은행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그렇게 보관을 하면서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차별점이죠. 저기 질문에도 채팅창에 한아름님이 한국 코인 K뱅크는 그래도 코인 담보대출은 안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다른 거 아니냐. 은행이 그렇게. 손실 입는 방법은 코인 담보 대출 했는데 담보권 회수 제대로 못 하고 네. 아씨 팔았어야 되는 건데 급락하는 바람에 못 팔았습니다. 네. 어떻게 나랑 비슷한 상황인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그렇게 손해도 보기도 하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예금 인출 요구가 오는 경우 대비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은행도 한꺼번에 뱅크런하면 갑자기 예금 인출 요구가 다가오면 다 망해요. 국민은행도 그쵸. 망하고 신한은행도 맞습니다.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야 설마 갑자기 예금 인출 요구가 올리기가 뭐가 있어 하는 건데 일반은행은 예. 그런데 예금자의 상당 부분이 특정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특정 은행들은 그 거기서 뭔가 액시던트가 발생하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K뱅크의 예금주들 중에 혹은 K뱅크뿐만 아니라 그 어디라도 코인 거래소든 혹은 뭐 주식 거래소든 하여튼 동질성 있는 고객이 많은 곳은 유동성 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당국이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관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예. 그 은행이랑 1대1로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하나의 은행은 하나의 거래소하고만 지금 맺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인원과 빗썸이 이제 농협이랑 양사가 이제 동시에 맺어가지고 진행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것도 떨어져서 빗썸은 이제 농협이랑 빗썸만 하고 카카오뱅크랑 이제 코인원이랑 하고 신한이랑 예. 코빗이랑 하고 이제 전북은행이랑 고팍스랑 하고 K뱅크랑 업비트랑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늘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어 보이기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K뱅크가 워낙 성공을 해서 근데 이게 그것도 약간 그런 예. 걸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또 이 실버게이트는 그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이 안 돼요. 법인 예. 가입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까다롭게 가입해서 실제로 그렇게 법인들이 거래소에 가입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 안 받아주거든. 가입 자체를 안 받아줘서. 근데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고객들 대부분이었죠. 목돈을 가지고 한 번에 빼는 목돈을 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예.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다.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채팅창에서도 데이빗 리 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 코인 거래소랑 은행이랑 이게 1대1로 지금 쫙 지어놨잖아요. 예. 은행 하나라도 찾아와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아, 그렇죠. 우리가 주식 계좌 틀 때 국민은행 계좌로만 틀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주식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행으로 몰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거래소와 여러 은행이 다 크로스를 해야 오히려 특정 거래소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이 로드가 분산이 되지. 1대1로 매치시켜 놓으면 그렇죠. 한 거래소가 문제 됐을 때 그 은행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죠. 네. 혼자서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이거 오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실명계좌 발급 문제 가지고 예, 금융당국에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어요. 예. 질의를 하니까 금융당국자들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상자산을 입출금하는 영역이 되는데 가상자산을 사는 법정화폐 원화가 문제 있는 원화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금세탁 염려 때문에 AML이라는 엄청 까다로운 절차가 은행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AML 자금세탁부에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거래소의 그런 막대한 이상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은행이 우리나라 몇 곳이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은행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내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곳이면 그 막대한 이상거래와 자금세탁 그런 요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이면 당연히 복수로 할 텐데 예. 그러기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다. 그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그건 근데 그게 기자님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상거래를 계좌 결제 업무만 맡고 있는 은행한테 책임지라고 미루는 감독당국 때문입니다. 이게 감독 이게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자금세탁하는 범주는 사실 이게 단계가 달라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약간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돼. 저는 아직 애매하다고 보는데 예. 금융당국에서는 법정화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는 것, 그 반대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외부로 빠져나온 것 네. 이 단계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건 은행이 온전히 봐야 되는. 근데 그걸 왜 특별히 더 가상화폐로 들어가는 것만 더 의심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증권 거래도 이루어지고. 네.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나 여기 국민은행에 입금해서 여기 연결된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 할 거야 라고 할 때 너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국민은행이 묻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똑같은 걸 코인 거래를 하면 국민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고 왜 요구하냐는 거죠. 국민은행에서 입증하라고는 안 하는데 만약 이상거래가 거기서 발생했을 때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상거래가 있을 때? 네, 이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소 안에서? 네. 한번 코인판으로 가면 네, 추적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 같은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이랑 애초에 실명계좌 발급을 할 때 예. 이상거래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거래소가 그걸 온전히 책임지고 확인을 해서 은행에 해당 은행에 제출을 해서 확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은행은 사실 가상자산의 그 프로세스나 이렇게 자금 세탁되는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을 온전히 지금도 현재도 거래소가 그걸 온전히 감당을 하면서 책임지고 돌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은행에 주는 거고요. 그걸 은행이 이제 다시 금융당국한테 넘기는 방식.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긴 그리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은행이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걸.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거래소들한테 그거를 실명 계좌를 발급 못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못 해주죠. 우리 보고 왜 책임지라고 하냐. 근데 그게 증권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좌 터준 은행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거래소를 어차피 한국 거래소를 정부가 관리하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거래소들은 정부가 관리 못하게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다 이미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가만둘 수도 없고 하니까 계좌 터준 니네 은행들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용기 있는 은행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고 그쵸.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책임 못 이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은행한테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이 점점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반을 한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왜 박근모 기자님한테 뭐라고 그러지? 나도 참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박근모 기자님은 또 본인이 정부 입장이냐?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또 방금 말씀해 무슨 그런 설명 있어?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온전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못 해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눠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이 명확한 아직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훈련병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신대요. 알았고 됐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올랐냐 근데 네. 이 난리통에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관계니까 빨리 답변 주십시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게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실리콘밸리 예. 은행이 이제 파산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그니처 은행이랑 실버게이트 은행 두 곳이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은행들이었거든요. 그 둘 다 막힌 거네요? 아, 둘 다 막히죠.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19,000달러 비트코인 19,0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2만 달러 선이 깨져버리는 언제? 엊그제죠. 지난주 주말 이번 예, 주 주말 예, 주말 사이에 예, 그렇게 떨어졌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유동성이 이제 끊겨서 입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도 못 사고 예. 안에서 막 거래가 되다 보니까 빼지도 못하고 그러다 빼지도 못하니까 가격이 덜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거래소 안에서는 네. 불안하면 네. 지금은 우리 같으면 빨리 팔고 돈을 뺄 텐데 네. 팔고 돈을 뺄 수 있는 고조가 아니라 이 안에서는 코인끼리만 거래해야 되니까 네. 불안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잡코인을 안전자산 비트코인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또 문제가 야. 하나 더 생겼던 게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예? 은행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지면서 뭐 우리나라 은행이랑 비교하니까 산업은행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예. 은행이. 그래서 뭐 미국 내 16위권 막 은행 이렇게 나오던데 그 은행의 주요 고객들 중에 하나가 서클이었습니다. 서클? 네. 서클이라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서클은 JP모건이나 이런 금융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그거 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테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맞습니다. 1대1로 매칭시켜 놓는 코인이야. 맞습니다.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 대표적인 코인이 USDC였는데 예. USDC 같은 경우가 이제 서클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고객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USDC를 발행하려면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달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은행에다 넣어야죠. 은행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넣어뒀었습니다. 아, 서클이. 예. 그렇지. 네. 근데 거기가 망했어. 거기가 망하면서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예. 세상에. 네. 어떻게. 이게 1달러, 이 빨간색 선이 1달러 선이거든요. 완전 깨져버렸네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져서. 다시 올라갔네,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가 테라 루나 사건 때, 알겠는데. 이제 테라가 예, 1달러가 깨지면서 요 상태까지 깨진 다음에 복구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라 같은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 담보물이 사실 마땅치 없죠. 않았잖아요. 근데 USDC는 달러라는 담보물이 충분히 있었고 은행에 예, 있는 예금. 네.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있었긴 했는데 서클이 다른 은행에도 보관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대응을 서클이 진행을 했고 다시 1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면서 이제 1달러까지 다시 올라서게 됐죠. 야. 그 은행에 있는 돈 정부가 다 회복해준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은행이 다시 이제 믿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USDC 같은 경우에도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가 이거 여기 실리콘밸리에 USDC 들어가 있는 거 담보물 예. 들어가 있는 거 못 받으면 네. 이게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이제 보전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이거 사도 되겠구나 해서 USDC를 다시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1달러까지 회복이 됐던. 그렇게 된 거다. 네. 야. 이때 수요가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아래쪽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떨어지면서 매도도 많이 했는데 매수를 다시 하면서 회복이 많이 됐던 거죠. 진짜 대단하죠. 다른 시기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와.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많이 안전한 그 안에 달러를 지금 못 빼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쵸.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네요.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안전해 훨씬 보이네요. 훨씬 안전했던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몰려봐야 올라봐야 1달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1달러고. 네. 비트코인으로는 몰린다면서요. 예. 그럼 나 같은 비트코인 사서 먹지. 아 그렇게 또 위험하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트코인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예. 비트코인 아무리 위기에 닥쳐도 2만 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렸던 채굴자 때문에 채굴 비용이 존재를 해서
보통 채굴 비용이 17,000에서 23,0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야지 채굴을 할 수요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때문에 2만 달러 이상이면 이제 수익이 생겨서 채굴자들이 원활히 활동하는 수준이 됐는데 아. 19,000달러까지 떨어지면 사실 저희가 지지선을 2만 달러로 본 이유가 19,000달러 2만 달러 깨져서 내려가면 이게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 안 해요? 채굴 안 하고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 예상을 했던 건데 19,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이 지금 23,000달러, 24,000달러까지 올라가죠. 업비트 기준은 3천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 그 아래까지 떨어질 줄 우리가 예상 못했는데 반등을 예. 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 오른다라고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상 이제 바닥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건 사실 너무 리스크가 너무 심한 영역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저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나오면 사실 이 문제가 이게 가장 컸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반등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갔던 게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 거 뭐 예금 보전해준다 어쩐다 뭐 이런 정책들 내놓은 것도 물론 도움이 됐긴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요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연준의 금리죠. 이게 아. CM에서 나온 이제 패드워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 금리를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이번에 나왔던 13일자로 나왔던 예상이 지금 0.5에서 0.75 이제 0.45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게 동결 가능성이 21. 그렇죠. 네. 동결 가능성이 21%. 그다음에 약간 0.25% 올리는 게 78. 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일주일 거죠. 전만 해도 0.5 올린다는 게 78이었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적으로 반등이 된 거죠. 저도 오늘 아침 저거 봤는데 0.5는 0%예요, 0%. 그러니까 아무도 이건 가능성이 없다. 맞습니다. 아무도 0.5% 올린다는 건 지금 은행들이 더 연쇄적으로 망할 수 있다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가상자산 쪽에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으로 속하다 보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오면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금리 오르는 게 주춤거리면 항상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 결정을 내리는 그날 직전과 직후에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컸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 두 개의 그 물줄기가 막혀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뭔가 돈이 들어가고 금리가 아무리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회복이 돼야지만 전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이번 반등이 약간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렇게 주요 은행 이제 가상자산을 이렇게 법정화폐로 이렇게 취급해주던 두 곳 그 실버게이트와 그 시그니처 은행 두 곳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 어디서 유동성이 공급돼가지고 가상자산을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바이낸스가 가장 큽니다. 이번 사건 이번 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이낸스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지금 다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예. 이제 돈 입금할 데가 없으니까 출금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이낸스로 다 송금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바이낸스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아, 바이낸스에 안전한 게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애초에 코인 거래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인만 취급해서 거래하는 건데 코인베이스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법정화폐 입출금이 막히는 순간 유동성이 줄어서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예.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이낸스에 보내는 거죠. 바이낸스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는 왜 가능해요, 그게? 바이낸스는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바이낸스 미국에 없고 어디? 미국에도 없고 바하마에 있다고 했던가? 네, 바하마에 있죠. 미국에도 없고 바이낸스는 그냥 코인으로만 거래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미국 은행이 막히는 거래소들 중에는 뒤에 은행 계좌 갖고 현금 입출금 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거와 무관하게 너희들끼리 그 저 당근마켓처럼
그 코인들끼리만 거래해라. 네, 물론 그 당근마켓 굉장히 크긴 한데 전 세계 시장이 한 70% 이상을 좀 장악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바이낸스였다는군요. 맞습니다. 바이낸스는 뒤에 은행 계좌 두고 현금 입출금을 안 했어요. 네, 기본 뭐 국가별로 아. 지원하는 곳들도 있긴 한데 바이낸스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궁금했던 건 저는 그게 미국 법이 금지하는 줄 알았는데 네. 어떤 거래소는 뒤에 은행 있고. 계좌를 두고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면. 저 입장에선 당연히 현금 출금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편하고. 그런데 바이낸스는 왜 그 제일 덩치도 큰 친구가 은행들 줄 서시오 하면 몇 개 은행이 달라붙을 텐데 그걸 안 했습니까?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도 바이낸스 KR이라고 사실 열었었죠. 예. 그래서 법정화폐 원화를 받고 싶어서 네. 미국에도 바이낸스 US라고 하나 만들어서 법정화폐 예. 받으려고 했고 각 국가마다 법정화폐를 취급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 네. 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취급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낸스는 조세피처에 이제 본사가 이제 본사 위치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확실한 위치를 아무도 모르고 예, 바이낸스에 그래요? 대해서 네,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 내줬다는 거죠, 정부 당국이. 네. 애초에 내주지도 않고 신청도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바이낸스 야, 입장에서는 어차피 코인 거래만으로도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주소를 물론 선물을 보내려고 그래도 어디 보낼 데가 없구나. 물론 뭐 몇몇 의심스러운 곳들이나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히 공개가 안 되고 공식적으로 입장이 우리는 본사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로 근데 USDC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많이 있긴 했는데 예. 이제 테더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사실 최근에 이제 FTX 사건 터지고 테라 사건 터지면서 테더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신 테더도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달러 네. 기반, 달러 담보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네. 그래서 테더가 가장 컸었는데 테라와 루나 사건, FTX 사건 터지면서 USDC, 서클이 만든 USDC가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합법적으로 돌아간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네. 이목을 끌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실버게이트 사건 터지고 실리콘밸리 터지고 여기에 USDC가 연류가 연관이 약간 있다 보니까 예. 담보물로 잡혀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 아까 디패깅이 잠깐 됐던 그 네. 시기에 사람들은 이제 테더에 몰렸던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 중에 불안한 데서 떠서 맞아요. 테더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 바하마에 있는 은행, 바하마에 있는 델텍 은행이라는 곳에 이제 맡겨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네. 누가 검사해요? 즉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감사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항상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SEC도 항상 조사해서 제재하려고 하고 벌금도 내는 적도 있고. 근데 확인은 안 됐잖아. 네, 명확한 그 자산 규모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긴 하죠. 이게 미국도 미국은 유사시 수신 단속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러게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바하마에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에 바하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법정화폐를 달러를 취급 못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죠. 미국 관할 영역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려. 미국 달러도 왜 우리가 금괴가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가 속이다 도저히 못 속이겠다 하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닉슨이 그렇게 했지. 있긴 하죠.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테더사가 이게 예치 발행한 물량만큼의 달러를 다 갖고 있나에 대해서. 야. 근데 이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은행이랑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 달러나 이런 걸 받아서 은행에 예. 넣어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유리지라고 한 주조 차익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예치한 자산을 이제 금융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용 수익을 내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자산 대부분 이제 법정 화폐로 갖고 있긴 하나 그 중에 일부를 채권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걸 사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긴 해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문제라서 사실 이거 감사 보고서를 내는데 감사 보고서 하는 주체가 사실 의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거래소나 이런 거 본인들이 관리 감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가 해야 되는데 감당 안 되니까 미국 정부도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범위가 좀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이번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은행 세 개가 연달아서 무너진 건 사실 금리 영향이 굉장히 커 보이긴 있지만, 하지만 예. 이렇게 가상자산 취급하는 은행 두 곳이 동시에 망했다라는 아... 건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던 거구나. 가상자산을 이렇게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런 영역에서 은행들이 운영하는 신탁 운영하는 영역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는 그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서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계속 이제 정책 규제안을 내는 추세더라고요. 미국도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야, 이거 위험하구나. 아, 굉장히 위험하구나.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꼭 봐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간판 달고 네. 실제 달러를 받아서 달러라고 써있는 그 USDT라고 써있는 걸 주면서 예. 나는 이 돈 어디 딴 데 안 주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거 쓰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하는 업자가 있으면 예. 그냥 IQ가 90만 돼도 제가 그 돈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다가 이제 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이게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산업 수탁사들이 예. 이제 막 커스터디 사업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실 그래 커스터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통 자산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금강 상품권이 그런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가상 자산 영역에서도 지금 컨버랜드나 이런 곳들이 전통 수탁사, 미국에 있는 수탁사들이 이제 그걸 취급할 몇 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나 이런 주요 거래소들은 사실 일부 자산을 수탁사한테 넘겨서 관리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부 자산을 이쪽으로 넣어서 운영하거나 돌리는 이런 활동을 했던 거고요. 야 그렇구나. 이번에 이 사태로 우리는 오홍야홍님이 진짜 결정적인 댓글을 써주셨다. 아 IQ가 90만 넘어도 아는 걸 왜 몰랐냐 하니까 IQ가 89였다고. 오홍야홍님도 제가 보기엔 네. 장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이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 업계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가능성이 새롭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이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이게 가장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블록이에요. 예? 첫 블록이다 보니까 아무 자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블록에는 데이터를 심어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심어놓은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9년 1월 3일자로 이렇게 신문, 더 타임즈라는 이제 영국 일간지의 헤드라인 기사를 이렇게 올려둔 거죠. 아, 처음에? 네, 처음에 사토시가 예.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처음 딱 돌리면서 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재무장관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한다라는 문구를 2009년 예.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이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잖아요. 예. 그 망할 때 정부에서는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은행을 살리겠다고 정부의 세금이랑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을 했고 그래서 망하지 않았던 건데. 사토시 이제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거죠. 이거 전통 금융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가 이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백서에서도 전통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할 테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정부 돈으로 살리려고 할 거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정부가 계속 개입하면서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이슈가 이쪽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이런 걸 인용해서 다시 쓰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주목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사토시 같은 게 그때는 2008년도에 이제 구제금융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전통 시스템의 한계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박 기자님.
네. 근데 그거는 해석이 좀 아전인수격이라고 할까요? 비트코인도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도 쪼개고 저렇게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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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원칙도 다 깨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된 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실버 게이트가 제일 먼저 파산했고 그 다음에 실버 게이트하고도 또 거기 벤처들이 코인 벤처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파산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인판에 이 거품이 쫙 꺼지면서 사실은 이 실물 금융으로 간 경우라서 실물 금융은 문제니까 우리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보자는 해석은 좀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 아니냐. 이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 가상자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모든 걸 정부와 금융사들이 컨트롤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으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빈틈이 생겼다. 분명 이건 한계다. 예.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다라고 주장을 이제 반대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번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이제 결제 시스템 아니면 새로운 금융으로 부각 다시 할 거다라는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에 이제 가격이 오른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반대축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심할 텐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정화폐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류가 이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뭐 테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더도 그렇고 제미니에서 만든 GUSD라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알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이 망했는데 네. 그러면 은행은 25만 달러 네. 정해놓은 예금 보호 한도라는 걸 따로 정해놨잖아요. 예. 요것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만 보상해 주는 근본 원인이 모두 다 보상해 준다 그러면 누가 좋은 은행, 튼튼한 은행으로 가서 예금합니까? 무조건 예, 한 푼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이상한 저축은행 가서 다 부어놓죠. 그럴까봐 너희 책임으로 알아서 은행을 잘 골라. 튼튼한 은행으로 잘 넣어. 네. 사고 나면 25만 불까지밖에 안 해줘. 예. 그 대신 수시로 돈 찾으러 불안해서 달려오지 마. 25만 불까지는 해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균형이 이루어졌던 게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은행 망했는데 다 해준다. 다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은행이 망하면 안 해주고 어떤 은행이 망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이 사실 이번에 모호해지면서 비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다음에 망할 은행들은 지금 똑같이 다음에 할 때는 안 해주면 무슨 명분으로 그쵸. 안 해줄 건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금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못한 건 맞는데 라고 얘기를 그걸 하면서 잘못했다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가 사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이건 탈중앙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으로는 사실 그런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처럼 구현이 예.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장난칠 수도 없고 한도도 딱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애들이 문제를 좀 일으키긴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얘기를 어디서 박근모 기자 말고는 누가 듣겠냐고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박근모 기자님이 책을 또 쓰셨답니다. 신간을 쓰셨답니다. 저자 박근모. 네. 또 언제 또 책까지 쓰셨습니까? 네, 여러분 NFT 올가이드. 저희가 해주시는 방송이 해드리는 방송이 재밌으시면 네, 요거로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인간적으로 진짜 단백질러를 사서 드시든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드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모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